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오동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오늘은 역전의 용사들 특집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현재 국민동의청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소녀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테러하는 경우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방조하는 정치 세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나영 이사장님입니다. 중앙대 교수신데요. 직접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국민동의 청원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기림이를 기념하는 법이 있어요. 일명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부정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기념물, 이제 여기서는 평화의 소녀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법안이 세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올리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은 기념비와 관련된 그런 안을 올렸습니다. 자, 현재도 이제 보호법이 있긴 하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이제 소녀상 테러가 너무 잦아지고 있으니 이거 네. 뭐 지금 뭐 관련 영상도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릴 텐데 아마 사진하고 지금 계속 나올 겁니다만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제 소녀상 테러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2019년부터 수유시 옆에서 소위 맞불 집회라는 명목으로 수유시를 방해하고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 매춘녀다, 뭐 계약 매춘이다. 그리고 심지어 사기꾼이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단체도 사기단체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고성을 지르고 정말 의미 없는 문장을 계속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 모욕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을 성희롱을 하거나 모욕한 행위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 일부가 올해 초부터 아주 조직적으로 전국을 돌면서 소녀상에 마스크를 씌우고 마스크에는 네. 보면 빨간 X자가 그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 같은 까만 봉투를 씌운다든지 그리고 일본 그 맥주를 캔맥주를 먹고 그걸 소녀상 위에 뿌리고 그 위에 올린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랑스럽게 내가 소녀상 챌린지를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왔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집회 자체를 지금 맞불 집회라는 이름으로 방해하고 있는 영상을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진 찍어가는데 이영수가 일본군에 일대일 갔어. 빨간 높이도 가죽 부딪히 좋아서 홀려서 따라갔잖아. 일본, 야! 뭐니 우리?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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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일본군 강선이 관광도 준비됐어요. 이거 초등학생이 신앙이 뭐냐 물으니까 나중에 위안부 할 거래요. 다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꼭 이불을, 이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자,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강력하게 울분을 토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민적인 일반 정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저 사람들은 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예. 국사문제연구소의 김병헌 씨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주옥순 씨. 주옥순, 아줌마 부대라는. 네, 엄마 부대. 예, 엄마 부대. 네, 예. 그리고 낙성대 연구소에 계시는 이우연 씨. 예. 네, 이우연 씨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극우 지식인들의 이제 역사 부정책들을 거의 단독으로 한국어로 번역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세 분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가서 이제 굉장히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던 그 유튜버들 있죠. 예, 그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우리가 굳이 그분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네. 자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위안부가 정말로 자발적인 매춘 행위를 하러 갔다. 네네, 그게 것이고. 가장 크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녀상을 철거해야 된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정의기억 연대나 이제 단체들은 사기꾼들이다. 30년의 사기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저게 먹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일부 소수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도 국감 현장에서도 공공연히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공공기관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정부 부처 주요 요직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대통령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조금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학 강단에서 굉장히 공공연하게 강의실에서 이런 역사 부정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주로 낙성대 연구소에 나온 이런 책을 들먹이거나 혹은 잘 아시다시피 그 2021년에 미국의 램지어 교수 있죠? 그 교수의 논문을 인용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공공장소나 또 공공연하게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일본 위기에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네. 사실입니까? 아니면 소문입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소문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책을 내거나 또 한국에서 김병헌 씨도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일본에서 바로 번역을 하거든요. 빨간 수요일이라는 책을. 물론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 대한 비방도 있어서 이게 가처분 신청 때문에 지금은 절판된 걸로 압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일본에 번역이 됐고 그런 번역을 하면 일본에서 초청을 해요. 이분들을. 그래서 같이 심포지엄도 하고 거액의 돈을 줍니다. 근데 더 뚜렷한 증거는 2019년에 이우연 씨가 일본의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UN에서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은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일본 단체를, 우익단체를 대표해서 한국의, 한국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일본이 8년 만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해였거든요. 근데 이 심의 의견서가 나오기 직전인 8월 달에 일본 우익들이 먼저 일본군 성노예제 없었다. 뭐 강제 동원된 성노예제는 사실이 아니니 이전의 유엔 의견을 철회하라 등의 의견서를 냅니다. 근데 이 무렵에 김병헌 씨가 또 의견서를 제출해요. 근데 김병헌 씨 본인 입으로 일본의 우익단체인 나데시코 액션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유엔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그런 어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단체의 지위를 획득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유엔에까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네. 이제 그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맞습니다. 왜곡해버리고 네. 그럼 유엔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유엔에서 크게 반응하고 있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수위가 이전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한켠에는 사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갔었는데 그때도 다른 나라 정부에서 오히려 위안부 문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오히려 2015 한일합의로 해결이 됐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도 유엔에서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 대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질문하니까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됐단.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우익이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일본 정부가 그런 발언을 할 때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감 현장에서 질의할 때도 그냥 2015 한일합의로 해결됐다는 식의 어이없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결국 유엔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 답답한데요. 이 방송 지금 만 분 이상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시접속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QR코드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자, 보호법을 개정하자 소녀상 테러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입법으로 가야만 역사부정과 왜곡에 대한 것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정확하게 남기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청원에 꼭 참여해달라는 것 때문에 이 방송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나영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 계속 나누겠지만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자 QR코드로 좀 찍었어요. 저는 이미 오늘 방송 전에 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5만 명이 돼야 이 동의 청원이 국회에서 실제로 다뤄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오늘 우리가 최소한 이 방송에서 만 명 이상 동의 청원을 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정말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이제 동의 청원을 좀 해 주시고요. 이 동의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국회에서 개정 발의를 했는데 사실 네. 지난 국회도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시한이 지나서 폐기가 됐고 이번에 이제 국회에 올라갔는데 지금 여가위에서 이걸 먼저 다뤄 줘야 되는데 여가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이시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네. 정치적인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동의 청원을 해주시면 5만 명이 되면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 살아계신 할머니들 8분밖에 안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명예훼손에 관한 형법 처벌 규정이 있지만 사실 이 연세 드신 연로하신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하기도 어렵고 또 돌아가신 피해자들 경우 이 유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자 명예훼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명예나 존엄성을 지킨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아주 절박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동안에 제작진은 그 분할 화면에 어쨌든 이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그리고 국민 동의 청원 바로 가기 QR코드 좀 계속 내주면서 방송을 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소녀상이 국내와 해외에 총 몇 개 네.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소녀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평화비죠. 예, 예. 그러니까 기린비의 형태, 기념비의 예, 형태이기도 예. 하고 추모비의 형태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소녀상의 형태라고 하면 좀 앉아있는 것도 있고 서있는 것도 예. 있어요. 그런 형태는 한 150개 정도 국내에 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31개 정도가 있고요. 네. 공공장소에는 해외의 경우 14개가 있어요. 예. 근데 해외는 이제 사실 공공장소 같은 경우는 이미 세우기 전에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어떤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는
뭐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시민 단체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도와주는 것이지만 국내 경우는 사실 150개 정도가 있는데 지자체가 관련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 30개 정도라고 저는 들었어요. 네. 이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근데 그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벌을 하거나 이제 이런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도 하지만 누가 이걸 또 훼손을 하겠느냐라는 또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훼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지난 6월에 만들어진 이탈리아에 있는 소녀상은 또 일본 정부가 지금 맞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다. 네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철거가 된 경우까지 아니요, 지금 네. 철거를 운동을 이제 계속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저 그런 이제 해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외에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 공공장소에 세워진 게 두 개인데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소녀상이 있고 하나는 이탈리아의 스틴티노 소녀상이 있는데 베를린 소녀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일본의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숄츠 총리를 만나서 직접 정상회담에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넣은 바가 있고 최근에는 베를린 시장이 이제 일본의 외무상을 만나서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소녀상을 철거하라라는 공문을 거기 있는 단체가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가처분 신청을 지금 냈기 때문에 네. 법적 처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전 세계 시민들이 온갖 청원 활동을 통해서 지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소녀상을 해외에 세울 때 굉장한 보안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제막식 직전에 일본 정부가 알게 됐고 일본 대사가 직접, 그러니까 로마에 있죠. 로마인 대사가 직접 스틴티노까지, 그러니까 사레데네 섬에 있습니다. 그 섬에 날아와서 그 스틴티노 시장을 방문했는데 약속도 없이 일본 기자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이 한국의 소녀상 문제, 이 소녀상이 생기면 일본하고 이태리 간의 외교적 문제가 생길 것이다. 네. 얘네들이 굉장히 강력한 반일 단체고 뭐 일장기를 태운다는 등 이런 이상한 사진을 갖고 와서 이제 이런 단체들을 폄훼하고 그리고 실제 그런 강제 동원돼서 성노예 이제 사실이 없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스틴티노 씨가 그걸 사실은 그 시장의 그 대사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제막식을 거행하고 지금 세웠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를 하거나 압력을 넣고 또 일본의 우익들이 거의 매일 수십 통의 메일을 스틴티노 시장에게 보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철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요하게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정부가 내세운 단체가 이런 이제 행동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지우려고 네. 하는 겁니까? 자, 피해자들이 8분 계신데 네.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일본국 상대 손배소송에 승리했고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 정부는 부인하고 있고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소녀상이죠. 네, 그 소녀상이 결국은 죽지도 늙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본의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기억하라고 온 세계 시민들에게 알리는 메시지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한국의 뭐 물론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나서겠지만 해외에 있는 인권 시민 또는 여성단체도 함께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베를린 시 같은 경우는 그 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네. 청원을 했고 지금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일각에서는 야 소녀상 그게 전 세계적으로 60개 이상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역사 우리가 제대로 지키면 되지. 세계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왜 이게 이제 전 지구적 문제로서 중요한가에 대한 걸 좀 시민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시겠지만 사실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큰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예.
그 홀로코스트 기념비는 전 세계 곳곳에 있고 또 기념관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도쿄에도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학살 행위가 충격적이고 또 문제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가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라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인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은 살아가자 목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권의 가치 여기에 이제 어떤 전쟁이나 또 갈등이 생겼을 때 여성이나 아동, 소수자,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건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는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과거를 반추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시하고 기억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네. 다짐하고 실천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상징물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이제 테러를 하고 훼손을 하는데 좀 놀란 것이 미국에 있는 뭐 이름 있는 유튜버 조니 소말리라는 사람이 네. 소녀상에 가서 뭐 정말로 해코지 같은 걸 하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있어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튜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을 희롱해 논란이 됐습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을 빚었는데요. 소말리의 만행,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소녀상 훼손과 테러는 지난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첫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반복되는데요. 소녀상 희롱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런 허점을 노리고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나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흉물이나 위안부 사기라고 쓴 팻말을 놓는 등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녀상 등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물을 훼손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석 달째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 조니 소말리 이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까지 네. 와서 저런 짓을 네. 하는 이유가 뭐죠? 글쎄요, 저는 그 사람의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너무 끔찍해가지고 예. 그 소녀상에 이제 입맞추는 거라든지 예. 약간 성행위를 연상하게 예.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사과하는 척 하다가 예. 다시 올려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예. 그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일본계 유튜버나 또는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는 미국계 유튜버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오랫동안 해오던 행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런 극단적 행동이 실제로 일본 우익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해외 시민들한테 좀 동의나 동조를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영상이 예. 남으면 그 자체가 또 역사가 되잖아요. 아, 나중에 가서 논쟁이 그럼요. 되었을 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맞습니다. 위해서 네. 일종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예.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땐 아,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예. 약간 양비론적으로 볼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이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이렇게 표말을 들었지만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 때 이 내용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누군가가 훼손을 한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네.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이제 그 이 법안이 발의될 무렵에는 예. 이미 올 초부터 예. 전국 소녀상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테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발의된 법안은 위안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해자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만 있었다면 예. 이번 개정 법안, 발의 법안에는 기념비 훼손에 대한 예. 부분도 있어요. 사실 예. 이 부분은
유럽의 홀로코스트 부정제가 있잖아요. 네. 홀로코스트 부정제도 홀로코스트, 나치의 홀로코스트 만행을 찬양하거나 경시하거나 부인한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기념비를 공공연하게 훼손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법도 준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소녀상 훼손하는 것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발의안을 만들자라고 했고 국회 내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알고 네.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지만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나 국힘당,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혹은 의원들에 의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소지가 높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과도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보편적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십니다. 네. 거기 지역구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세요. 네.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 지금 당사자가 거기 살아 계신데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가위 위원장이신데 이걸 통과 안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통과시킬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왜 그러면 국힘에서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면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심각한 논쟁거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아니 그냥 나서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인가요? 저는 윤석열 정부 이 들어서서 예. 사실은 노골적으로 한국과 일본 간에 있었던 소위 우리가 과거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인사들을 등용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나서서 뭐 국방이나 외교나 심지어는 뭐 노동부 장관도 이제 역사를 부정하는 발등하시고 그리고 역사 관련 주요 기관장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도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땐 역사 수정주의자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기관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계속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위안부 문제나 또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죠. 정말로 직접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입법 절차를 좀 끝에서면 좋겠다. 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네. 그러면 이게 5만 명이 이제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의원 입법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네.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일단 밀어붙여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능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정도로 열의가 있다라고 네. 해야 국회의원들도 힘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들이 지금 5만 명 국민 동의 청원도 했고 사실은 예. 이용수 할머니도 기자회견을 두 번 정도 하셨거든요. 예. 피해자들도 원하는데 이것을 마다한다는 게 너무 옹색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이제 그 과거사에 대한 부정을 하면 처벌을 하는 이제 법이 있는 나라가 우리가 독일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지 네. 않습니까? 독일뿐만 아니고 예. 유럽엔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합니까? 네, 일단 2차 세계 당시에 나치에 의한 집단 학살 등의 예. 문제, 홀로코스트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찬양하거나 부정하거나 경시하는 것.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묵인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데 모른 척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건 이제 국가의 책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리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네. 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의회에서 사실은 2008년에도 이제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걱정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법안이 지난 회기에 발의됐을 때도 몇몇 의원들이나 또는 소위 한국의 지식인들이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5.18 관련된 법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그 부정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었잖아요. 네. 그때도 사실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유럽도 이 홀로코스트 문제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이죠. 그들의 존엄을 해치는 이제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부분과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계속해서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러면 유럽을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한테 맞는 이런 이제 입법의 과정이라면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좀 요약해 주시면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일본군 위안부 예. 피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역사 부정 세력들이 보통 하는 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혹은 계약 매춘부란 단어를 써요. 그리고 갔다 돈을 많이 벌어서 왔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는 강제로 간 성노예가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관련된 기념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법 개정 운동에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청원이 마무리되면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차는 이제 국회 상임위. 상임위가 예. 이제 여가위죠. 여가위에서요. 여가위에서 이걸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법사위. 법사위까지 이제 가는 거고. 네. 목표는 지금 올라네 그러면은 이제 법을 개정하자. 네. 는 쪽으로 지금 네. 이제 법 완전히 개정 촉구. 촉구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법안이 완성되어서 이제 이행이 되는 건 언제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올해 안은 반드시 이제 발의가 개정이 됐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람이 있다. 네. 구체적으로 노력은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네. 했고요. 네, 사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의원분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각각 다니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기자회견도 수차례 했습니다. 국회에서 굉장히 여러 단체가 많이 모여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또 대규모로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금 국민동의 청원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일단 당장 중요한 거는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회의? 이번 주 토요일까지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고 5만 오늘 명. 이 네. 방송 나가는 게 화요일이니까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국민동의 청원 바로 가기 QR코드 여러분들께 보내고 계신데요. 지금도 만 명 가까운 분이 이 방송 보고 계시니까 QR코드 좀 찍고요. 저 내용을 또 주변 분들한테 좀 알려서 여러분들 좀 송구스럽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민동의 청원에 오늘 한 만 명 정도는 우리가 가입을 하자, 동의를 해주자 이 말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도 QR코드 이렇게 들어가서 해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현장에서 온몸으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에게 나의 동의 청원이 큰 힘이 된다. 근데 한 30초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꼭 동의 청원을 하셔서 5만 명이 이번 주 무슨 요일까지요? 토요일. 토요일까지 5만 명이 넘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동의청원운동 한번 우리가 스픽스의 힘으로 유튜브 채널의 힘으로 정의기억연대가 우리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함께 손잡고 동참해주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적 사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시는데도 좀 그러게요. 애를 먹고 계시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 바빠요 지금. 네. 네. 너무나 부당한 일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청원도 하시고 또 연명도 하시고 계셔서 네. 네, 조금 놓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토요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토요일까지 이제 5만 명이 넘어가고 아 그래서 우리가 역시 정의기억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함께 어깨동무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4년 반? 학교 지금 이제 중앙대 사회학과에서 네, 학생들 가르치면서 하고, 네. 이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좀 힘드네요. 뭐 누가 이렇게 뭐 비용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네. 오로지 그냥 헌신과 네. 봉사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안 하면 뭐 좋은 대학 교수로서 편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면서 비판도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어떤 비판입니까? 주로 극우 단체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거 활동하면서 모든 SNS를 끊었고요. 네. 제가 그래 나름 SNS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네. 모두 끊었고 저희 사적인 활동을 다 중단했고요. 그리고 뭐 칼럼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 다 중단했어요. 네. 학회 활동이나 또는 뭐 저희 개별적인 연구 모임 같은 것도 그만뒀어요. 혹시나 그분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여기 이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어떤 특정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그것 때문에 저걸 하는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계셨고 그 이후에 소위 이제 그 정대협과 관련된 그 회계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정말 극우 단체들이나 일본의 우위까지 저희들을 이제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저를 거의 이제 거의 괴수처럼 네, 몰아서 이제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비난과 공격을 했어요. 네, 사실 수요시 할 때도 제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면서 저기 뭐 이나영 간다 이제 너는 뭐 왜 그걸 하냐 학교로 돌아가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비방 제가 여기서는 방송이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데 이제 그런 욕설까지 그렇게 들으면서 이제 지난 4년 반을 지냈죠. 네. 네. 어떤 게 그걸 지켜주는 힘이 됩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냥 제도권 내에서 대학 교수로서 또 유명 학자로서 기득권을 얼마든지 누리면서도 살 수 있는데 네. 그 길보다는 왜 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필생에 정말 업처럼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저는 미군 기지촌 문제를 연구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차츰차츰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서서히 어떻게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발은 항상 한 발가락 하나 정도 담그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쪽에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이상 이 운동을 해온 한국의 시민사회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존경심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인생을 헌신하여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특히 당시엔 또 할머니들이 많이 살아계셨었어요. 네, 그런 끔찍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예, 우리들에게 과거를 직시하라고 그러고 또는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예, 그런 것에서 이제 차츰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제가 계속 몸이 갔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게 이사장이라는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니까 이게 단순히 정의기억 연대라는 한 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반 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한국의 일제 식민지 역사 이 전반에 대한 정의를 지키는 문제로까지 뻗어 있고 관계돼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은 제가 맡은 책임은 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나영 교수님을 아는 분들은 저분 때문에 나도 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한국 안 돌아오셨으면 평생 종신 교수하고 계셨을 텐데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말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로 보통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혼자 지금 많은 분들과 손잡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걸 들어드리면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우리 PD가 좀 띄워주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여러분들 꼭 국민 동의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정계환이는 진행하면서 한 번만 말하면 되지 똑같은 말 여러 번 한다고 꾸지람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 꼭 좀 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나인 교수님이 스스로 헌신하면서 가고 있는 길에 우리가 박수 보내주는 것은 의무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오늘 특별한 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눴는데요. 이나인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피서 구독 좋아요 대신 국민청원에 꼭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역전의 용사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통신 변경 시 추가에 대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문구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연말 모임 어디서 할까? 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5등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